삼각형의 외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외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그럼 삼각형 바깥으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어. 이 원을 갖다가 우리는 외접원, 바깥으로 접하는 원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원이 있으면 원에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있겠죠. 그 외접원의 중심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 외심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외심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얘기거든. 외심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외심의 성질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삼각형의 세 변에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B가 있으면 AB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이면서 AB를 이등분하는 이 D라는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겠다. 그 얘기지,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BC에서 BC와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다. 이 뜻이야, 이렇게. 마찬가지 AC에서 AC의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는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그어보면 이세 직선은 어디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한 점이 바로 뭐냐? 외심이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거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 외심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만난다라는 걸 우리는 교점이라 그래. 만나는 점, 교점. 우리가 차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봐. 차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여기는 교차로라고 그래. 교차로. 차로가 뭐 한다는 거야? 만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점이 한 점이 이렇게 똑같이 여러 직선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심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외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연히 원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을 이렇게 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세 변의 길이는 모두 뭐가 된다? 같다.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뭐하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위치.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따라서 예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 얘가 제일 중요한데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빗변의 중심에, 중점에 외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꼭지점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모두 뭐하다? 같다라는 거 우리는 알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빗변의 중점에 있는 거는 바로 직각삼각형이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게 삼각형이 이게 삼각형. 알겠지?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원이 그려져야 되니까 삼각형이 어디에 있다? 외부 바깥에 외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9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외심을 나타내는 거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봐라 이 얘기야. 알겠어? 외심 특징 두 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수직 뭐라고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의 뭐라고?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꼭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어디까지의 길이가 같다고?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하다? 같다. 이게 바로 외심의 성질입니다. 알겠지? 자,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일까? 한번 살펴보시면 수직 이등분선이 어떤 겁니까? 여기는 지금 이등분인 거는 맞지만 수직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니은번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아, 수직이면서 이등분. 수직이면서 이등분, 수직이면서 이등분 이 얘기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냐? 외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외심은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랬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랬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은제 몇 번입니까? 엉뚱한 소리 할 줄 알았어요. 지금 금요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멘붕 와가지고 수업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잘 들어봐.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외심에서는. 외심에서는 뭐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그치.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게 몇 번, 몇 번입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표시한 게 지금 몇 번이야? 아, 이거요? 이게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표시예요? 아, 저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몇 번? 3번이요. 3번이라고 안 써있는데 잘 안 보여?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은채,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라고? 수지 2등분. 알겠지? 어. 그래서 외심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다고.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다. 그 다음에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하다? 같다. 라는 거. 지금 보니까 기억은 그냥 2등분만 말한 거야. 수직이라는 표현은 없잖아. 니은번은 2등분이면서 수직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디귿번 같은 경우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뜻이지. 니을번은 그냥 수직만 한 거야. 수직만. 맞죠? 미음번은 어디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야? 어떤 점에서 변까지,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쵸? 꼭지점까지가 아니라 릴번은 각을 2등분했다 그 뜻이 되겠지. 이런 어떤 표기법들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5가, 점 5가 외심이다 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OB하고 OC가 같냐 라고 했어. OB는 얘를 말하고요. OC는 얘를 말한다. 그치? 자,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꼭지점까지의 거리,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시면 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원 이렇게 그려보면 알겠지? 당연히 얘는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외심이 나오면 삼각형 바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심은 안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내심이야. 이게 외심이고, 알겠지? 외접원, 내접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AD의 길이와 AF의 길이 같다. AD는 이 친구를 말하고요. AF는 얘를 말하잖아. 그치?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틀린 거야. 알겠어? 어디까지 길이가 같다고?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지.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우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짧게 할 수밖에 없네. 안 보이는데, 그치? 자, 일단은 선생님 이걸로 물어볼게요. 자, 3번이 뭐냐면 OD하고 OD. OD니까는 이 친구예요. OD하고 OE 얘가 같냐? 이건 물어본 거야.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습니다. 어디만 같다고 배웠어? 꼭지점만 같다고 배웠어. 안 배운 거는 모르는 거는 내가 틀린 거야. 안 배운 거야. 알겠어? OD하고 OE하고 같지 않아요. 어디 길이가 같다고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OA, OB 얘가 같다고 얘가. 알겠지? 얘네가 같아요. 그 다음. 자, OBD니까 OBD는 이 각을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OBE는, OBE는 이 각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각이 같냐라는 건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외심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합동이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합동입니다. 왜 얘가 합동이냐? 얘네가 뭐라고 배웠어? 같다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 길이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왜?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90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외심에서는 이렇게 두 개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삼각형이 같습니다. 이게 바로 외심의 특징이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각하고 이각이 같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같아요, 안 같아요? 당연히 같죠. 은재야, 방금 같다고 했는데 이건 뭐야? 어? 네가 생각할 땐 안 같은 거야? 얘하고 얘가 같다고 얘기했잖아 방금. 어,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다고. 이렇게 두 개가. 어. 이거 중요한 얘기야. 어, 외심은 여기 있는 애하고 얘하고 얘가 합동이고요. 얘하고 얘가 합동이고요. 얘하고 얘가 합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있는 친구하고 이렇게 합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뭘 물어봤냐면은 이거 물어봤다. OAT. OAT니까 여기 있는 친구하고 OBD 얘가 합동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야. 난 99번 답은 맞겠어? 틀리겠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00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O라고 써 있으면 이게 이제 외심이란 뜻이야. 외심. 어, 외심은 이제 아웃포인트라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거든. 그래서 공식 명칭이 아웃포인트예요. 아웃포인트에서 O라고 하고 내심은 이제 인포인트라고 해서 아내잖아, 인이. 그래서 이제 내심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외심은 두 가지 꼭 기억하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수직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에 만나는 점들, 교점이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다고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합동이다? 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변을 옆으로 있는 것끼리 합동이야. 이렇게 합동이라고 이렇게가 이렇게 그어져서 이렇게 그으면 얘네끼리 합동이 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1번하고 2번이 합동이니까 얘가 6cm면 여기도 몇 cm가 됩니까? 6cm가 된다.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몇몇 성질들만 내가 알면 생각보다 금방 쉽게 풀 수 있어 도형은. X는 몇 cm일까요? 그쵸, 9cm죠. 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뭐하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자, 먹으면서 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외심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꼭지점까지 거리가 뭐하다고요? 모두 같다. 이 얘기. 알겠지? 그러니까 X는 답이 뭐가 되겠어? 5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OBC라는 삼각형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뭐가 된다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무슨 각이 같죠? 밑각이 서로 뭐합니까? 같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5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봐. 얘들 이게 삼각형이고 이게 외심이.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꼭지각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삼각형 세 개를 만들어서.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더 그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합동.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합동.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합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이 X각이면 얘도 뭐가 되겠어요? X각이 되겠지. 여기 있는 각이 Y각이면 얘도 Y각이 되고요. 얘가 Z각이면 얘도 뭐가 됩니까? Z각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몇 개? 두 개. Y가 몇 개? 두 개. Z가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두 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총 몇 도가 돼야 되겠어? 18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2로 이렇게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어? 즉,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X, Y, Z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바로 뭐가 답이 된다고? 90도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건데, 두 번째 거는 자, 이 꼭지각과 이 꼭지각과 외심각, 무슨 각? 외심각. 꼭지각과 외심각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외심각은 꼭지각의 두 배야. 이 외심각은 꼭지각의 몇 배라고? 두 배.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2A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만약에 B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는? 여기도 B에 대한 외심각이 이게 외심각이지. 맞아요? B에 대한 외심각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얘는 2B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C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각은 뭐라고 볼 수 있겠니? 그치, E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라봐서 얘가 A면 얘가 2A, 여기가 B면 당연히 얘는 2B, 여기가 C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된다? EC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죠? 우리가 알다시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로 알고 있어요? 180. 그럼 여기는 2A, 2B, EC니까 당연히 얘는 몇 도가 되겠어? 360 한 바퀴가 되겠지. A가 두 개, B가 두 개, C가 두 개니까. 알겠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04번입니다. 자,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양쪽의 대표 한 명만. 양쪽의 대표 한 명만. 양쪽에서 대표 한 명만 이렇게 나와서 알겠지? 그 세 개를 모두 더하라 그러면 이게 몇 도가 된다고요? 90도가 된다고. 왜? 두 개씩을 다 됐을 때가 뭐가 되니까? 18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90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60도니까 X는 뭐가 되는 걸 수 있습니까?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여기 봅시다. 자, 같은 방법이에요. 둘 중에서 대표 한 명만, 둘 중에서 대표 한 명, 둘 중에서 대표 한 명만 나온 거 알겠지? 대표끼리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 90도.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가 돼요? 55도가 되지? 55도, 그쵸? 그러면 X는 몇 도가 돼야 되겠어? 35도. 5도. 잘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둘이 더하니까 몇 도예요? 65도, 그치?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되겠어? 25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간단하죠? 여기 둘 중에서 하나만 나왔잖아, 그치? 둘 중에서 한 명만 나왔습니다. 얘네가 60도니까 얘는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둘 중에서 한 명만, 둘 중에서 한 명만, 둘 중에서 한 명만 나왔잖아. 둘이 더한 게 71도네요.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돼? 19도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지각하고 외심각은 몇 배 차이라고? 두 배. 그럼 몇 도가 되겠어? 120.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를 두 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갈 때는 2분의 1이겠죠? 2로 나누면 되겠다. 얼마가 되겠니? 4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겠다, 그쵸? 얘가 54. 그러면 얘는 두 배니까 100 얼마? 8.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122도예요. 그럼 얘는 60 몇 도? 1도.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ABC의 외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5는 ABC의 외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네. 얘네 둘이가 합동이라고요. 얘네 둘이가 합동이고요. 얘네 둘이가 합동입니다. 아셨죠? DBO니까 얘를 말하네요. EBO니까 얘를 말한다.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끼리 같은 거 알겠지? 이렇게 안 같아요. 틀렸습니다.
OD하고 OD, OE, OF가 같냐? 이거 당연히 다르죠. 꼭지점까지가 같다고 얘기했어요. OBE라고 했네요. OBE니까 이 친구 말하는 거고요. OC이니까 OCE, 얘를 말한다 라는 얘기네. 같다 달라? 같다 라고 보면 되겠죠. CF, CF는 이 친구를 지금 말하고 있네요. 예, CF, 얘 말하고 있죠. CE, CE는 지금 이 친구 말하고 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아이고. 자, OAF야. OAF니까 이 친구 말하고 있네요 지금. OCF, OCF니까는 이 친구 말하고 있다. 자, 두 개 합동이라고 물어봤어. 같아, 맞아, 틀려? 맞죠? 정답이죠. 두 개가 합동이다. 알겠지? 응. 자, 2번. 지금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ABC 삼각형이고요. ABC는 지금 이 친구를 말하는 거야. 이 친구.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뭐냐면은 외심입니다. 외심. 외심이면은 어디까지의 길이가 같냐? 꼭지점까지의, 꼭지점까지의,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세 개가 같은 거예요, 세 개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럼 세 개가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은 뭐가 되는 거니? 이등변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도 뭐가 되는 거니? 이등변이 된다. 얘가 80이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80. 얘가 40이면 얘가 뭐가 되겠어? 40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어. 그러니까 80, 80이니까 160이야. 여기 있는 친구는 얼마 몇 도가 될까? 그치, 20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40, 40, 80이죠. 잠깐. 저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같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얘가 80이니까 180에서 80을 빼면 얼마가 남아있어? 100. 그거를 얘네 둘이 나눠가지니까 몇 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가 40도니까 180에서 40을 빼면 얼마가 남아있죠? 14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쵸? 그 두 개를 더한 게 내가 찾으려는 각이니까 답은 몇 도가 되겠어? 120도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직각삼각형일 때 잘 봐봐 얘들아. 직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외접원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어, 직각삼각형일 때는,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어디? 외, 아니 빗변에 어디 있다고? 빗변에 중점에 있어. 알겠지? 중심. 그러니까 여기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외접원에 뭘 구하래요? 넓이. 넓이는 뭐만 알면 됩니까? 반지름 알면 되겠지. 그치? 즉, 얘가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이 바로 뭐가 되냐면 원의 지름이 된다 라는 것도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이게 원의 지름이야. 이게 원의 지름. 알겠어?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니? 10. 10이 된다. 그러면 넓이는 얼마죠? 반지름은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야. 그쵸? 알고 있죠?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니까 뭐가 되겠니? 100파이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2파이의 r이야. 2파이의 r보다도 지름 파이라고 기억하는 게 더 훨씬 편해. 무슨 파이? 자, 2파이 r인데 여기서 2 r이 뭐냐면 이 파이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반지름의 두 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지름이야, 지름. 알겠어? 그래서 원 둘레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지름 파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여기서 원 둘레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가 되겠어? 그치, 20파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지름이니까.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바로 뭐가 되냐? 원에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 원에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 자, 여기 보자. x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일단 x의 크기를 알려면 어? 한 명 나왔고 한 명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의 각을 알면 세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고? 180, 90이 돼요.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90. 자, 그럼 얘가 130인데 이 두 변의 길이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그치? 같으면 여기 하나는 얼마가 될까? 180에서 130을 빼면 얼마가 남죠? 50이 남죠. 50을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야? 나눠갔겠지? 나눠가지면 몇 도가 되겠어? 25. 2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 더하기 25 더하기 50이 몇 도가 돼야 된다고? 90. 얘네가 75네요. x는 뭐가 됩니까? 1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의 크기를 한번, 이 크기 한번 구해보라 했어. 알겠지? 얘를 구하려면은 이만큼의 각을 알면 그거의 몇 배라고? 두 배. 그러면은 얘가 43이면 얘도 뭐가 되겠니? 43. 왜? 둘이 똑같으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몇 도가 됩니까? 63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이 63의 몇 배라고? 두 배. 그럼 120뭐가 되겠어요? 6.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